지난주 가이드의 업무에 대해서 배워보았던 유매티. 코스 선정에서부터 관광지 소개와 안내까지 유매팀의 가이드 도전기. 유매팀에게 어느새 익숙해진 여행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오늘은 우리 유매팀 친구들이 직접 상품을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가이드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면은 일본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 건지 좀 고민을 해주시고. 네. 잘할 수 있죠? 네. 상품 기획하기에 앞서 일단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기존의 여행 상품들을 짚어보며 일본인 여행객들의 특징을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분 풀 겸 간단한 퀴즈를 해볼게요. 제주는 삼다와 삼무의 섬이다. 윤아 학생이 골랐어요? 삼다는 일단 세 개가 많은 거고 삼무는 세 개가 없는 건데 많은 거에는 돌, 바람, 여자. 있고 없는 거에는 대문 그 진문이랑 도둑이랑 아 하나 맞는지 모르겠네. 갯벌? 빼갔어. 갯벌 있어? 땡 아쉽다. 뭐야? 그 삼단은 여자 바람 돌이랑 삼문은 대문 도둑 거지. 빙고. 왜 굳이 맞지? 다 나눔의 문화가 있어서 거지가 없었어요. 한라산의 높이와 그걸 높이와 그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 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외우면 좋다. 높이? 높이? 1950m. 또 그 6.25 전쟁인가 그걸로 기억. 맞췄어요? 다른 걸 기대했는데 우선은 놀랍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한라산을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이름을 대주세요. 저. 누가 빨랐지? 유나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 조금. 코스 이름 말하는 거죠? 한라산 등반. 시간 제한을 둬야 되겠는데? 한라산 등반 코스. 한라산 등반 코스. 정상 등반 가는 코스. 몇 개인지 아는데 이름도 있어. 저요. 자, 그럼 이번엔 네, 민주로. 잘 모르는 원래길 코스? 죄송해요. 그거 말이에요. 7코스. 아, 네, 알아. 아는데? 이번엔 올레고요. 여러분, 한라산을 올라가는 무슨 코스, 무슨 코스가 있죠? 한라산 한 번 남아. 계단? 우선 이 중에 두 개가 있어요. 답이 1번 영실 코스. 2번 관음사 코스. 3번 성판화 코스. 4번 어리목 코스. 민주? 2번이랑 3번. 이름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봐. 관음사 코스랑 성판화 코스.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제주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은 내일 투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누구누구 서윤이! 상품 기획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딱 세 가지를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 이 투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항상 투어를 할 때
어떤 분이 가실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이제 두 번째. 우선은 가고 싶으면 투어가 어때야 될까요? 재밌어야 돼요. 그쵸. 투어 상품에 대한 매력. 여기를 정말 가보고 싶을까? 여기 가서 뭘 하지? 이런 기대 심리를 자극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금액. 투어 비용이 얼마나, 우리 흔히 말하는 가성비 얼마나 맞는가. 나의 예산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상품이 너무 매력적인데 갈 수 있을까?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자신들만의 코스를 짜느라 바쁜 유매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투어의 테마도 정해야 하고 이동 거리와 시간도 체크해야 하고 제주를 제대로 보여주면서도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관광. 자, 과연 학생들이 짠 코스는 어떨까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끼리 어제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랑 장소 몇 개 정도는 생각은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면서 그 멘토님들이랑 같이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좋은 일정으로 상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편한 그런 여행을 손님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힐링되는 그런 투어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유매팀 투어의 테마는 바로 힐링. 힐링에 맞는 관광지를 찾아 직접 답사를 떠나보는데요. 첫 번째 찾은 장소는 녹차밭에 있는 다도체험관.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드림 유매팀이고요. 이 근처에 이제 대정이라는 곳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유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관련해서 그분의 벼루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전통적인 역사와 함께 이런 현대적인 차 문화까지 같이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관계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어떠한 체험이 가능한지 일일이 살펴보는 아이들. 지난 답사 때 보고 배운 대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보는데요. 어때 얘들아? 유매팀의 힐링 투어에 잘 맞는 것 같니? 저희가 그 생각했던 힐링 이미지랑 약간 자연이랑 아까 분위기도 아늑하고 노래도 잔잔하게 나와서 저희랑 생각했던 힐링 이미지랑 딱 맞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다음 유매팀이 찾아간 곳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테마 공원입니다. 여기 도는데 몇 분 정도, 대략 몇 분 정도?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투어 일정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물어본 걸로도 모자라 직접 돌아보며 체크해봅니다. 평소에 시끄럽고 막 소리 예민하신 분들 여기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직장인들 또 뭐 컴퓨터 소리 이런 거에 좀 예민하잖아요.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추천하고 싶었어요. 이곳은 유나가 특별히 추천한 관광지. 투어의 테마를 힐링으로 잡자마자 바로 떠올렸던 장소인데요. 본인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던 이곳,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유매팀. 오, 너희들 표정이 제법 가이드 같아 보이는데? 유매팀 드디어 이제 내일 투어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답사도 잘 다녀오셨나요? 네. 가서 잘 체크하고 오셨어요? 네. 요소 중간중간 이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일본어 가이드로서 좀 책임과 역할을 좀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할 수 있죠? 네. 그날 오후.
아이고 얘들아 퇴근을 했으면 와서 좀 쉬지 않고 답사까지 다녀와서 많이 피곤할 텐데 다음 날 있을 투어 때문에 긴장이 가시지 않는 유매팀. 미나사 고니치와 미나사마노 가이도 우케마츠 코토니 났다 이에나 데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오솔록이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이거 짤 때는 제가 약간 알아보기 쉽게 짜려고 되게 딱딱하게 해놨는데 저도 막상 거기 가면은 좀 친근하게 할 생각이. 제주의 오름과 초가집을 모티브로 한 철학이 녹아든 공간으로서 특별... 그리고 포도 갤러리는 10시부터 7시... 그래, 남는 건 연습뿐이다. 파이팅! 처음에 약간 수상 경력? 호텔 수상 경력 그런 거는 그 이름도 어렵기도 하고 뭔가 자세히까지는 말 안 해줘도 그냥... 가이드 역할을 정식적으로 좀 해보는 거라서 살짝 긴장도 많이 되고 너무 딱딱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재밌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늘 좀 고생하더라도 내일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나 둘 셋 유메 화이팅! 탐방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자, 유매팀의 힐링 투어도 시작됐는데요. 만남을 약속한 호텔 로비에 서서 피켓으로 고객들을 맞이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창준님 맞으시죠? 저희 지금 한 5분 뒤에 출발할 거예요. 하나 둘 호텔 로비로 모이기 시작한 고객들. 오늘 함께 투어에 참가한 고객은 모두 3명인데 한 명은 어디에? 저희 두드림 유매팀인데요. 혹시 어디까지 도착하셨어요?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위치를 모르겠대. 위치를 모르시겠대. 어제 저녁에는 그 못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래서 좀 딜레이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정해서. 미팅을 좀 최대한 좀 빨리 처리를 네. 해주세요. 우리 지금 9시 출발인데 벌써 지금 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다 오셔서 이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따라오시면 돼요. 아하, 생각지 못했던 첫 번째 변수, 고객의 지각. 하시면 돼요. 덕분에 조금 늦게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 유매팀 잘할 수 있겠죠? 皆様のガイド受け持つ受け…죄송합니다. 아이고 유나야 긴장 풀고 화이팅 화이팅. 혹시 오늘 아침에 잠은 잘 어제 잠은 잘 자셨어요? 아 이건 뭔가 점점 꼬여만 가는 듯한데. 미나상은 오차와 노무노가는 스키데스까? 여러분 혹시 차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혹시 어떤 차 좋아하세요? 저는 밀크티 좋아합니다. 밀크티요? 네. 여러분도 오늘 오솔로 가셔서 다도 체험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좀 지치고 필요했던 부분 좀 풀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날씨는 일단 제가 보기엔 좋아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돌발 질문들에 당황할 법도 한데 나름대로 재치 있게 잘 대처하는 유나. 아 역시 유매팀 리더답다 리더다워. 준비한 멘트까지 술술 풀어내다 보니 자 어느새 어제 답사했던 녹차 박물관에 도착. 지금부터가 제대로 시작입니다. 과연 관광 안내는 잘할 수 있을지. 버스에서 되게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당황스러운? 제가 아직 모르는 질문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어제 돌아보며 감탄했던 유매팀 비장의 장소 전망대입니다. 넓게 펼쳐진 녹차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요. 초록을 머금은 자연의 기운을 듬뿍
투어의 테마인 힐링에 딱 부합하는 장소 맞죠? 네. 저기도 보시면 녹차밭 있어요. 자, 녹차를 실컷 구경했으니 다음은 체험해볼 차례. 들어오자마자 바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다도 체험관. 출발이 늦어 일정에 지장이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박물관을 돌아보며 시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녹차에 한국의 녹차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도 체험까지. 야, 이 코스 좋다. 코스 좋아. 좋아? 많이 노력했다라는 게 보여요. 사실 짧은 기간에 뭔가를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물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주 잘했어요. 칭찬 두둑히 받은 유매팀. 기분 좋게 두 번째 장소로 이동.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장소의 안내는 민주 가이드가 맡았습니다. 이쪽으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잔뜩 긴장한 민주. 아, 근데 너무 조용히 걷는 건 아니니?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기서 태우를 체험할 수 있는데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아서 체험을 못 해요. 얘 무슨 나무예요? 보다 못한 고객들의 질문 공세. 얘 뭐예요? 얘요? 얘 뭐예요? 얘요? 얘 뭐예요? 얘 정보가. 이 고객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왜 여기를 데려왔는지 그 지금 힐링 투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신감 있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고객을 케어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가이딩을 하는 거는 진짜 실전이에요. 관광지를 왔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여기 길을 모르고 있어요. 손님하고 같이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손님이 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못 가실 거예요.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서 줄 거예요? 네? 그래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주세요, 돈. 지금 돈이 하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마음을 마음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무엇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뭐 여기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소통하면서 가는 게 사실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세를 보고 싶은 거야, 태도를. 아이고, 따끔한 지적에 민주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들조차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했던 오늘.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알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제가 잘못한 거 얘기해 주시니까 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아이고, 뭐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점심 먹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볼까요? 점심 식사부터는 서윤이가 가이드 담당. 식사 나왔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1시 반까지 저기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메시아가테 구다사이. 네.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자연을 보고 듣고 감상할 수 있는 수풍석 박물관. 박물관 큐레이터의 설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컨셉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저기 서윤아. 저기 서윤아, 우리 서윤 가이드님 어디 갔나요? 박물관 안에는 큐레이터의 목소리만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어허, 제주의 물, 바람, 자연은 제대로 보고 느꼈지만
서윤이의 가이드 실력은 도통 볼 수 없었던 유매팀의 힐링 투어. 끝. 자, 이제 평가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곳이 전부 지금 유료예요. 그 말은 힐링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힐링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상품 비용 책정에 있어서는 이게 상품이 된다면 찾는 분들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이 고객을 케어하기보다는 좀 같이 참가하는 모습이 좀 비춰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숨은 끼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기회에 어떤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되게 많은 곳도 다녔고 많은 곳 배웠기 때문에 좀 한 발짝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 꿈을 정하는데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혼나고 울고 하니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이드분이랑 팀장님께서 그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시니까 앞으로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3박 4일간의 탐방. 잊지 못할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짜 가이드가 되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해 봅니다. 떠나요. 다녀올게요. 3박 4일 동안 되게 다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살면서 꿈을 살면서 약간 해보지 못할 것 같은 경험을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지 이리 와봐요.